이른 주말 아침, 날도 덥고 심심해서 퍼져있는 매조미 를 위해 무언가 준비 중이다. 노인 코레방 만들기 스탠바이입니다. 재밌게 놀러 가볼까? 키스니까 진짜 움직이기 편하긴 하다. 근데 그 선 있는데 어떻게 걸러?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냅다 선을 빼서 무선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 상태로 집안 어디든 돌아댕길 수 있다. 근데 이거 없으면 꺼지는 거 아니야? 선 없으면? 선이 없어도 무려 3시간 동안 켜둘 수 있는데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주려 한다. 김한혜가 지금 저쪽 방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쪽 방에다가 부비 트랩을 하나 설치해 놓을 건데 일단 세로로 화면을 돌려주고 화면 각도를 놀라기 가장 좋은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준 뒤 무선 사진 한 장을 서치해준다. 근데 사진들이 하나같이 김한혜가 보면 심정지 일으킬 법한 것들 뿐이어서 비교적 귀여운 이미지로 선택했다.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이제 내가 작업할게 라고 말해두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아무튼 배터리가 길면 이런 함정을 설치하기 용이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단 쳐맞을 수 있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메주미에게 터치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보여줬다. 뭐야게?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짧아서 슬픈 메좀씨를 위해 높이를 낮춰 그림 그리기 편하게 세팅해주었다. 편하네. 키에도 딱 맞으니까. 그치. 정말 온 가족이 즐기기 너무 좋아 보이지. 그 멘트 계속 넣어야 돼? 진짜 꼭 한 번쯤은 광고에서 써먹어보고 싶은 멘트였다. 그렇게 색칠놀이를 끝낸 메조미와 캐릭터 이름 맞추기 대결을 펼치려 한다. 메조미가 이길 시 만화와 간식, 아빠가 이기면 함께 영어 공부를 하기로 하고. 좋아? 오케이. 자 그럼 아빠와의 대결이야. 그리하여 시작된 대결. 다음. 덕수기! 덕수기 아니야? 그런데 출제자가 정답을 모른다. 덕수기 아니야 이거? 뭔 덕수기야? 정답! 오케이! 잘하는데! 오! 맞췄네? 그거 아빠 아니야? 아닙니다. 메조미 리액션이 큰데 아무튼 아닙니다. 자, 다음! 누가? 강림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지? 그 뒤 본 적도 없는 짱구마저 맞춰버리고 어쩔 수 없이 비장의 수를 쓰려 한다. 짱구 친구야. 맹두가 보여. 고맙다. 짱구 친구 맹두야. 쌀공주. 사실 여기서 백설공주를 꺼낸 건 이 녀석을 꺼내기 위함이었는데. 아니 제가 1988년에 나온 만화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메조미가 반발하면 그럼 1937년에 나온 백설공주는 어떻게 아니? 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음. 그리고 고길동으로 마무리. 모르겠지? 네. 살짝 비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메조미가 영어 말하기 하는 모습은 진짜 귀여워서 꼭 이겨서 보고 싶었다. 이거는 뭘까요? 라이언! 와우! 이거는? 코알라! 쇠바닥에 버터를 발랐는지 발음이 미국인 뺨친다.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지. 치타가 뭐지? 치타가 치타지. 치타. 제일 귀여워. 무슨 쉬라. 무슨 쉬라야 그치? 코뿔소가 뭐지? 근데 나왔던 치타가 또 나온 상황. 어 맞네 치타네 맞잖아. 뭐 치라가 치라냐고? 이건 얘네 엄마들이 와도 못 맞춘다에 손모가지. 메조미 승. 공부를 끝낸 메조미는 스탠바이미로 잠시 만화를 보게 하고 우린 그 틈에 방에 들어왔다. 자 우리가 이제 메조미 저거 보고 있는 동안 이걸 뗄 거예요. 곧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차피 흡음제를 떼내야 하므로 이거를 떼가지고 간이 노래방을 좀 만들까? 거의 노래방 중독 수준인 메조미를 위해 멋진 미니 노래방을 만들어줄 생각이다. 근데 이거 언제 다 떼냐? 둘이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우 다 떼어냈다. 우리가 이걸로 뭐 할 거냐면은 노래방을 집에 만들 겁니다. 진짜 리액션 때문에 만들어줄 만난다. 그게 뭔데? 일단은 한 판 한번 만들어보자. 먼저 벽이 될 박스들을 이어 붙여주고 그 위에 흡음재를 잘 붙여준 뒤 이 과정을 반복해준다. A few moments. 스기요. 농땡이 피우던 걸 걸려버렸다. 아니 기능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 근데 굳이 화장실에서 기능을 확인해야 돼? 아 왜냐면은 변기처럼 낮은 곳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각도가 위로 있으면 불편하잖아. 아니 이렇게 각도를 아래로 25도, 위로 25도 도합 50도로 꺾을 수 있다. 게다가 심지어 이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기능 설명을 핑계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뒤 나와서 붙이고 또 붙이고 중간 점검으로 메조미도 앉혀보고 하다보니 드디어 얼추 다 만들어졌다. 수동식이야? 문을 만들어두면 방음이 잘 안 될 것 같아 일단 지금은 패스해뒀다. 그러면 이제 스탠바이미 들고 들어와서 노래방 한번 해봅시다.
일단 외부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그럴싸하다. 그렇다면 바로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자. 올겨울을 녹일 따뜻한 남자가 온다. 김계종이 부릅니다. 너를 만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치거리. 이 정도면 나름 성공적인 것 같다. 친구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조미도 신나게 즐겼다고 한다. 그 뒤로는 매조미 전용 영화관으로 만들어줬는데 이거 너무 편하게 만들어준 모양인지 고객이 그대로 뻗어버렸다. 그날 밤 끄지도 않고 잠들어. 아, 저거 어떻게 처리하냐 근데?